의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걔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의지를 하지만 그게 상대방한테 뭐 우리 애가 저한테, 제가 우리 아이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그렇게 의지를 해야지. 근데 막 지금 뭐 애가 너무 의젓하게 했기 때문에 철없는 제가 오히려 의지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어떤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힘을 받으면서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성경 씨한테도 새로운 어떤 사랑이 찾아오고, 그러면 중태한테도 새로운 아빠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의지하고 뭐 이런 면이 약간 나눠지면서 좀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죠. 생각을 늘 항상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애 성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엄마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서운한 마음 당연히 있겠죠. 우리 엄마를 뺏기는 듯한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을 잘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아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아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됐다면 우리 아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은 물론 뭐 힘들고 뭐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거 한번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걸 오히려 에너지화 하려고 힘을 쓰고 있죠. 다행히도 여태까지 저희가 사람이랑 너무너무 잘 사귀어요. 누구나 남녀노소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에 상관없이 걔는 어딜 가도 누군가와 쉽게 친구가 되는 그게 너무너무 장점이고, 그게 엄마로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들 엄마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엄마는 어떤 우리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그것을 존중할 거고, 설사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약에 네가 힘들어진다면 엄마는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고 너한테 힘이 돼줄게.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또 우리 아들한테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고. 엄마 마음 알지? 정말 정말 사랑한다. 우리 겨울에 또 보자. 사랑해요. 파이팅! 자신을 찾아 떠난 자매들만의 첫 카나다 여행. 하지만 이 여행에서 세 자매가 찾은 건 바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아니었을까. 금성출판사 푸르네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친환경 도자기 지앤에서 홈세트를 드립니다.